이렇게 응원 피켓까지 이렇게 청년이 먹고 이재명이 답하다 이런 학생들 가요. 본 이 과목은 그게 수업입니다. 네. 수업의 일환이라 가지고 선거와 한국 선거와 정치라는 과목이다 보니까 학생들 중심으로 네,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측에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도록 하자고 해서 네, 우선은 지금 학생들도 못 들어가서 줄을 서고 있거든요. 안에 잠깐 제가 보여드리자면 학생들도 지금 못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못 들어가는 상황이고 9시부터 지금 하기로 해서 학생들이 다 못 들어가서 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 이제 이재명 화이팅! 다 사인도 다 해주시더라고요. 사인 다 해주시고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네, 사인 다 합니다. 해주시고 이재명은 지금 경찰분들도 다 많이 붙어가지고 이재명은 네. 아까 학생들하고 셀카도 찍으시고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네, 아 지금 안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어우 학생들 이제 웨이트 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아 일일이 학생들하고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계시네요. 네. 네, 학생들도 현수막 아까 네. 현수막 보고 이렇게 네, 과목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아까 식당에서도 그 여학생들하고 셀카도 찍으시고 이재명 씨랑 같이 있어 감사 셀카 찍어 학생들 반응이 좋죠. 영광이야. 학생들 반응 보여줘. 네, 셀카 찍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네, 장난이 아닙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 경북대 학생들이 이렇게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북대 학생들이 이렇게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훌륭합니다. 우리 경북대 학생들 화이팅!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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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은 양면형 한마디 말은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경북대 학생들 멋있습니다. 일일이 다 셀카를 다. 지금 수성구의 김두현 의원님 후보님이십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님. 예. 오셔가지고. 예. 첫 이게 공식 일정을 대구로 잡으셨잖아요. 예예예. 예, 예. 감회가 어떠신지. 제 기억으로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 또 네. 당시에 이제 공식 일정이 대구 방문인 네네. 걸로 그렇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민주당 불모지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번 대선에 전략제약으로 대구를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반의 선입견 또는 뭐 보편적인 생각을 넘어서 대구에서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출발로서 오늘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인원이 훨씬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이 바깥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학생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 엄청 많이 왔습니다. 네. 지금 그만큼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문을 닫고 추가로 이제 가는 인원이 조금 길면 인원이 비면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그 이재명 후보님 뵈러 지금 오신 거예요? 아까 들어갈 때 이재명 후보님하고 사진 찍을 때 뭐라고 한마디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영광이야.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좀 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실제로 되니까 예. 훨씬 더 부드럽게 네. 네. 그리고 여기 정치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 네. 여기 와 보니까 학생들이 와보니까 예. 굉장히 인상이 좋으시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여기 안동분이시잖아요. 네. 그런 이 대구에서 네. 그런 지역에 어떤 그런 것도 향이 있을까요? 혹시? 그렇죠. 고향 출신을 많이 따지시는 분들이 네. 많고 젊은 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경북적인데 네. 아무리 경북이 보수를 좀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고향 분이면 좀 더 후보님에 대한 스토리를 바라보지 않을까? 좀 더 이제 좀 충분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여기 학생들, 대구 학생들이, 경북 학생들이 이렇게 오늘 이재명 후보님 이렇게 아까 이렇게 들어가실 때 인사 나누고 했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니, 경북대 학생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었나 이럴 정도로 조금 당황, 저 역시 좀 당황했거든요. 어때요? 지금 그 모습을 보니까 이곳 경북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솔직하게는 이 정도로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왜냐면 이쪽은 신호등만 해도 빨간 당. 그렇죠. 저도 대구라고. 네, 뭐 이해돼요. 대구라서 신호등에도 다 이제 빨간 당이 잡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기다릴까? 그렇죠. 근데 훨씬 더 열광적이었어요. 네. 아무튼 오늘 우리 이재명 후보님하고 사진도 찍으시고. 네. 아 최고죠. 저도 못 찍었는데. 아, 근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네. 그리고 앞으로 더. 우리 이재명 후보님 내년에 대승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